127페이지 10주품인데 드디어 이제 본격적으로 그 앞부분에 서분이 뭐였죠? 성수미산정품, 수미정상, 개참품 끝나고 이제 10주품 이제 들어갑니다. 이 10주품은 그 지금 우리가 하는 이 도리천은 전체가 6품이 설해지는데 건수로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세 권이니까 처음에 뭐죠? 666 할 때 6664 급여 3 하는데 666 할 때 그러니까 6품이 여기서 설해지죠. 그렇게 이 도리천까지 끝나면 18품이 마치게 되겠습니다. 그 도리천 중에서 제일 중요한 본품이 이 자분이 자분 10주의 자분이 스스로 이렇게 분량이 10주품입니다. 법회보살이 보살 무량 방편 삼매에 들다. 흔히 이제 선방편 삼매라고도 하는데 본문에는 보살 무량 방편 삼매에 들다. 그렇죠? 개참품에서는 방강을 하고 드디어 그 개참품의 방강을 오롯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릇이 되는 것이 뭡니까? 삼매입니다. 그죠? 일반적으로 물을 받든지 뭐 곡식을 받든지 하면 자루가 있어야 되고 물을 받든지 하면은 그 물그릇이 있어야 되듯이 뭐 기름을 어디 사러 가더라도 그 통이 하나 있어야 되듯이 부처님의 광명을 받아들여서 유지해 가지고 가려고 하면 반드시 삼매라는 것을 가져가야 된다. 그리고 이 삼매에 담기는 것은 무엇이냐? 신구의 삼업이 그 용기의 용질 물질 있잖아요. 그죠? 예, 그 담겨지는 게 뭡니까? 신구의 삼업의 가피다. 여거는 말하자면은 삼매에 들지 못한 사람은 절대 가피력을 얻을 수가 없다. 또 다시 여거로 얘기하자면은 삼매에 들어간 스님들은 평생토록 부처님의 가피력으로 모든 일이 원만 성취되게 되어 있다. 불사가 이루어지고 못 이루어지고는 누구에게 딸려 있어요? 자기의 수행 정진에 딸렸다. 그죠? 어상스님이나 이런 분들이 우리보다 훨씬 어려운 악조건 속에서도 교통도 불편하고 뭐 재질이라든지 이런 것도 불편하고 공법도 불리한 이런 상태에서 더 아름다운 뭐 항룡사 탑이라든지 뭐 불국사라든지 범어사라든지 해인사 고려대장경 이런 조건들이 지금 우리 사는 물질적인 세계하고는 형편없이 약한 악조건 속에서 다 이뤄냈던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이제 불평 그분들은 또 뭐가 뛰어났다는 거 아니에요. 부처님 당시에도 그 맨발로 나이키 신발 하나도 없었거든. 부처님 아이스크림도 한번 잡사본 적도 없다고. 37 어디 있어요? 없어요. 빌딩도 없었어. 2층 3층도 없었을 거야 그때도. 그죠? 그러면서도 하왕경 같은 데는 20층을 얘기하고 막 이래 했거든. 원대한 이상의 세계를 우리에게 중생에게 가르쳐주고자 이렇게 막 얘기해놨다고. 그것을 오직 받아들이는 것은 뭐가 있습니까? 삼매의 힘이다. 삼매의 힘에서 신구의 삼업이 부처님처럼 우리가 자비심이 생겨지고 지혜가 도달한다. 이런 얘기죠. 여기서 이제 그럼 그 광명을 오롯이 받아들일 그릇은 뭡니까? 삼매다. 삼매의 그릇은 뭐가 되죠? 개행이다. 개향, 정향, 해향 하잖아요. 그죠? 파기는 불수라. 그릇이 깨지면은 물을 받을 수 없고 삼매의 물을 받을 수 없으면 지혜의 달이 뜰 수가 없다. 그래서 개정에는 항상 이제 삼무락을 똑같이 얘기하는 거죠. 개정에를 쫙 잡아 늘리면 몇 개 돼요? 육바라밀이 돼요. 육바라밀. 예? 개정에를 더 쫙 잡아 당겨보면 팔 정도가 되고 개정에를 더 많이 당겨보면 십바라밀이 되고 그렇죠? 개정에가 근간입니다. 자 여기서 그 인계생정이라 계율로 인해서 선정의 힘이 돋아났다. 그러니까 이 삼매에 들었다고 하는 것은 부처님과 같은 행을 신심있게 발심해서 옮겼다 이런 뜻도 되겠습니다. 삼매의 힘으로 시방의 각각 일천 부처님 세계 미진수와 같은 세계 밖에 일천 부처님 세계와 부처님 미진수 같이 많은 부처님이 계셨는데 다 같이 한 가지 이름으로 누구였다? 모든 부처님이 전부 다 법회불이었습니다. 널리 그 앞에 나타나서 법회 보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도 보살도 이름이 똑같아 이거. 이 하왕경이 전하는 이런 아주 선지가 환한 거, 뭐 이상한 저 부처님 이상한 보살에게 전하는 게 아니잖아. 똑같은 이름을 가진 그죠? 그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마음이 누구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부처님이 서던 그 마음이 지금 여기 와가지고 이상한 짓거리 해가지고 그 부처님이 못 되고 보살 행도 안 되고 뭐 말단 사원처럼 얘기잖아요. 그죠? 이해가시죠? 똑같다 이거. 훌륭하고 훌륭하라 선남자의 거대가 능히 이 보살의 무량 방편 삼매에 들었도다. 방편이란 것은 지혜가 지혜를 뜻하기 때문에 무량 방편 삼매에 들었죠. 행동은 또 사유를 뜻하기 때문에 야마천에서는 선사유 삼매에 들잖아요. 그죠? 예. 시방에서 각각 일천 부처님 세계의 미진수와 같은 많은 보살들이 모두 위실력으로 그대에 갚이하십니다. 그 저기 야마천에 가면 십행풍 가면은 몇 부처님이? 1만 부처님. 자, 뒤에 한번 넘겨보세요. 야마천궁 개참품에서 십행품 나오는 게 있죠. 십행품 보면 선사 저기 몇 페이지? 161페이지에 보면은 거대가 능히 선사유 삼매들었다 선남자에게 시방으로 각각 몇만? 1만 부처님 세계의 작은 미진수 찾으셨어요? 161페이지 1만 해놨잖아요. 앞으로 다시 넘어와요. 127페이지 여기는 1천 부처님 세계 해놨죠. 그럼 십행품 가면 얼마나 나오겠어요? 10만으로 증폭되는 겁니다. 그죠? 그 뜻은 뭡니까? 가고 갈수록 솜씨가 더 늘어난다 이거예요. 그죠? 칼질 한번 한 사람, 주방장이 10번 한 사람, 100번 한 사람 다 급수에 따라 다르다 이 말입니다. 에이? 그러면 십지 보살 올라가면은 몇만 부처님? 10억. 그때는 막 완전 증폭해서 10억이라고 해버립니다. 1천, 1만, 10만, 그 다음에 10억. 이렇게 체계적으로 해놨습니다. 체계적으로 아주 치밀하게. 여러분들 얼마나 좋습니까? 나를 이렇게 가르쳐준 사람이 없었어요. 울며불며 이 둔한 머리로. 내가 좀 인물이라도 잘생겼으니까 다행이지. 아무도 동의 안 하고 그렇게 비웃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참 불쌍합니다. 네 진짜. 그래서 항상 부처님 앞에 불상 앞에 있습니다. 또한 비로자나 열의 지난 옛적의 원력과 지원자만 안 한다 이게. 우리가 지금 앉아 있는 것도 비로자나 열의 원력이고 우리의 원력이고 그죠? 위실력과 그리고 그대가 닦은 성근의 힘으로 이 삼매에 들어서 그대로 하여금 법을 설하게 한다. 이런 걸 졸탁 동실하죠. 뺑아리도 깨 나오려 하고 어미닭도 닭을 쪼자주고 이래 가지고 그죠? 부처님도 우리한테 갚이하고 우리도 부처님을 따라가려고 하고. 그렇게 부처님도 우리한테 고맙게 생각하셔야 돼. 당신도 우리 없으면 환경 어떻게 전할 거예요 전부 다. 우리가 지금 몇 명이고 지금 앉아가지고 대중공연 안 오시나 부처님. 부처님의 지혜를 자라게 하기 위한 연금에 법계에 깊이 들어가게 위한 연금이요. 좋다. 중생의 세계를 잘 알게 하기 위한 연금이요. 그 삼매를 얻어서 우리가 해야 될 바가 뭔지 다 써놨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시비 할 여가 없어요. 시비 굴리에는 막 해도하고 승리 문제는 고착하니라. 시비 굴리에는 고개를 돌려버려라. 들어가는 바가 걸림이 없게 하려는 연구고 그런데 가는 데마다 걸리면 자기가 산매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 행하는 바가 장애가 없게 하려는 연금에 같을 리 없는 방편을 얻게 하는 연금에 일제 지혜의 성품에 들어가게 하는 연금에 일제 법을 깨닫게 하는 연금에 일제 근기를 알게 하는 연금에 일제 법을 능히 가지어 설하게 하는 연고입니다. 이른바 모든 보살의 열 가지 주처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삼업의 갑피 드디어 선남자여 그대는 마땅히 부처님의 위실력을 받들어 이 법을 연설할지니라. 이때 모든 부처님께서 법회 보살에게 걸림없는 죄와 집착없는 죄와 끊어짐이 없는 죄와 어리석음이 없는 죄와 다름이 없는 죄와 잃어버림이 없는 죄와 한량이 없는 죄와 이길 수 없는 죄와 게으름이 없는 죄와 빼앗을 수 없는 죄를 주셨으니 삼매에 들면 가피를 받는다.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이 삼매의 힘이 법이 이와 같은 연고이니라. 이때에 모든 보살이 오른손을 펴시어 정법이죠. 정법 안장을 법회보살의 이마를 법회보살의 제일 고준한 자리에 만졌다 이거예요. 왕관이 왕관하고 그 저기 발에 짓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양말이 아무리 비단으로 만들어놔도 천하기 때문에 발로 갈 수밖에 없고 그죠? 왕관이 아무리 험하게 뺏겨졌다 하더라도 발에 걸치는 게 아니고 어디 가야 돼요? 머리 꼭대기로 갈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말법 시대 우리가 환경을 이래 가지고 아무리 솜씨 없는 우리가 산다 하더라도 환경은 참 지존일 수밖에 없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예? 이 설하는 우리가 또 공부하는 우리가 미진해가 있지만 환경 팔자가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래도
이거는 정말 아름다운 법이에요. 예? 왕관 같은 법이라. 우리가 아껴야 될 것이라. 우리가 인생에 뭘 아끼고 꿈과 이상이 전혀 달라야 된다고. 이런 걸 보면서. 보살의 십주라. 불자들이여 보살이 머무는 곳이 넓고 커서 벗개 흙과 같으니라. 불자들이여 보살이 삼계의 모든 부처님의 집에 머무나니. 보살이 어디에 사는지도 다 알아요. 저 보살의 머무는 것을 내가 이제 마땅히 설하겠습니다. 모든 불자들이여 보살이 머무는 곳에는 이 십주 아닙니까? 그죠? 십주 법을 보살이 머문다고 하는 것은 보살이 반드시 알고 이해해야 되고 그 뼈를 묻어야 될 자리가 어디냐 이거예요. 과거와 미래와 현재의 모든 부처님께서 이미 말씀하시고 앞으로도 말씀하실 것이며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무엇이 열 가지입니까? 이른바 초발심주와 치지주와 수행주와 생기주와 구적방편주와 정심주와 불태주와 동진주와 법왕좌주와 간정주이니라. 이것을 보살의 열 가지 머무는 곳이라 십주라고 이름합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들이 모두 설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굉장히 십주에 대해서 많은데 제가 싹 줄여놨어요. 그죠? 예, 다 읽어본 거로 죽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다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줄여나온 거라도. 지금 여기는 환경 전체를 설하는 게 아니고 계열을 설하기 때문에 이렇게 갑니다. 그죠? 본문은 여러분들이 다 보셔야 됩니다. 초발 심주는 굉장히 내용이 많아요. 또 제6정심주도 내용이 많고 그리고 중요한 건 동진주 제8주도 많고. 자, 한번 외워봅시다. 처음에 뭐죠? 초발 심주, 치지주, 수행주, 생기주, 구족방편주, 정심주, 불태주, 동진주, 법왕좌주, 관정주. 보고 하지 말고 아이고 답답해라. 아이 컨택 하면서 해야지. 그래서 자, 일러봅시다. 일러보고. 자, 그럼 다음 주에 합시다. 자, 발심주는 이 보살이 열 가지 어려운 법을 인연해서 마음을 내나니 무엇이 열 가지인가. 이른바 옳은 것과 그런 것을 아는 지혜가 발심주에 나타나요. 선악의 업으로 받는 갑오를 아는 지혜. 어떻게 하면 선한 갑오, 악한 갑오 된다는 거. 발심한 사람들 다 안다 이거예요. 모든 근기에 수성하고 하열함을 아는 지혜. 각가지 이해의 차별을 아는 지혜, 각가지 경계의 차별을 아는 지혜, 모든 것에 이르러 갈 곳을 아는 지혜, 모든 선정과 해탈과 삼멸을 아는 지혜와 숙명을 걸림없이 아는 지혜와 천안이 걸림이 없는 지혜와 삼세의 모든 번뇌가 모두 다 끝나버린 지혜이니 이것이 열 가지니라. 또 치주에 또 열 가지 있겠죠. 그죠? 자, 환경 계속 일어났죠. 열 가지, 열 가지, 열 가지 계속 반복입니다. 전체적으로 구성은 뭘 구성으로 바탕으로 되어 있어요?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반야, 방편, 월, 역, 지, 이 십바라미를 갖다가 콱콱 중간에 다 박아 놓습니다. 예? 세지 묘원법부터 시작해서 지금도 그렇습니다. 예? 그게 이제 자기가 뚜렷하게 이제 개념이 써가 있으면 환경을 보는 데는 굉장히 이해가 편합니다. 마치 그 자동차에 타이어 달릴 자리에 타이어 달리고 헤드라이트 있는 자리에 헤드라이트 있고 핸들 있는 자리에 핸들 있고 머플리 있는 자리에 머플리 있잖아요. 그죠? 제자리 위치에 다 있어야 되거든. 아무리 뭐 기름 탱크가 중요하다 하지만은 타이어 없으면 못 간다. 엔진 아무리 좋아도 뭐가 없으면 못 가요. 타이어 없으면 못 간다. 보시를 안 한 사람은 나중에 계위를 넘어갈 수도 없다 이거야. 일단 뭐부터 해야 돼? 빵꾸부터 떼라 이거야. 보시 바람이나 타이어 같은 게 타이어. 필수 불가결의 요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른 거 아무것도 못해도 돼요. 일바라밀로 일단 하면 돼요. 일바라밀. 일바라밀이에요. 발심주요. 발심주. 자, 이바라밀 넘어갑니다. 다스린다 이 말은 치지라고 하는 말은 상대에서 마음을 다스리니까 개행이겠죠. 그렇게 염두에 두고 넘어갑니다. 불자의 어떤 것이 보살의 치주진가. 이 보살은 중생에 대하여 열 가지 마음을 내나니 무엇이 열 가지. 이른바 이익을 주려는 마음, 크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안락하게 하려는 마음, 편안히 머물게 하려는 마음, 가엾이 여기는 마음, 거두어지려는 마음, 소화하려는 마음, 내 몸과 같이 여기는 마음, 서성과 같이 여기는 마음, 인도자와 같이 여기는 마음이니 이것이 열 가지니라. 수행주, 뭘 수행해서 인욕바라밀을 수행해야 된다. 이 말 아닙니까? 금강경에도 딱딱딱 끊어놨죠. 뭔 바라밀 하세요? 보시바라밀 해라. 그 다음에 수행할 때는 인욕바라밀 해라. 그죠? 세상을 살필 때는 반야 바라밀 해라. 삼바라밀을 해놨지만 육바라밀을 다 얘기했죠. 금강경에. 그렇죠? 그 정진 바라밀이 있습니까? 정진 바라밀이 있다. 어디 있습니까? 1불, 2불, 3, 4불, 2정성, 2여 무량, 1000만 불소. 그래 해놨잖아요. 그죠?
그게 전부 다 정진 바라밀이거든. 말을 바라밀을 안 해놔도 딱 내용만 보면 뭔 뜻인지 알아야 돼요. 불자들이 어떤 것을 보살의 수행주라고 하는가? 이 보살이 열 가지 행으로 일체법을 말하는 열 가지 행이란 무엇이냐? 이른바 일체법이 무상하고 일체법이 괴롭고, 일체법이 무상한 줄 모르고 일체법이 괴로운 줄 모르니까 뭘 합니까? 참지 못하고 네 거 내놔라 내 거 내놔라 앵겨붙어 싸운다 이 말이야. 그죠? 그다음 일체법이 공하고 일체법이 내가 없고 일체법이 내가 있으니까 인욕이 안 되는 거야. 예. 일체법에 지음이 없고 일체법에 맛이 없고 일체법이 이런 것 같지 않고 일체법이 처소가 없고 일체법이 분별을 잃고 일체법이 견실함이 없음을 관찰하는 것이니 이것이 열인이다. 나 이렇게 빨리 말할 때는 내가 티벳 말하는지 한국 말하는지 분가양아. 자, 생기주 귀한 곳에 태어난다. 귀라고 하는 것은 열의 가문에 태어난 거죠. 여기서 이제 탯줄이 이제 생겨진 거예요. 부처님 저기 생기주부터 장량성태라고 하는 거. 불자들이여 어떤 것을 보살의 생기지라고 하느냐? 이 보살은 성인의 교법으로부터 태어나서 열 가지 법을 공부하느니 무엇이 열인가?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태어나? 부모로부터 태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부처님의 교설 교법이니까 부처님이 입으로 태어났다 그래요. 우리는 불자는 불구에서 태어난다. 부처님 입에서 부처님의 경전에서 태어났단 말이 이 말이거든 지금. 이 부처님의 경전은 우리한테 태요 태. 우리 배꼽 태 있잖아요, 그죠? 예, 부처님의 말씀으로부터 우리 태어난 거라. 뭐 그래서 생기주라고 그래, 생기주. 이른바 영원히 태어나지 않으면 모든 부처님의 청정한 믿음을 깊이 내며 법을 잘 관찰하며 중생과 국토와 세계와 업의 행과 가보와 생사와 열반을 잘 아는 것이니 이것이 열 가지니라. 능경을 어떻게 해놨어요? 능경은 이렇게 해놨죠. 삼재구심의 신분류라 과거 현재 미래 아무리 구해봐라 진심은 본래 마음은 구할 수 없나니라. 신분류고로 마음을 본래 구할 수 진심을 본래 구할 수 없기 때문에 망원무라 망상도 본래 없다. 신분류고로 망원무라 망심무처에 망상심이 사라진 그 자리가 적보리더라. 망심무처 적보리요 생사 열반이 뭐다? 본평등이라. 생사와 열반이 본래부터 평등하다. 그게 바로 어디에 태어난다? 생기주라고 하는 거예요. 과거신 불가득, 현재신 불가득, 미래신 불가득을 아는 사람이 태어난 자리가 생기주라 이 말입니다. 자, 구족방편주. 불자들이 어떤 것을 보살의 구족방편주를 하는가? 이 보살이 닦는 성근은 모두 일체 성근을 구하며 일체 중생을 요약케 하며 일체 중생을 안락케 하며 일체 중생을 가해 없이 여기며 일체 중생을 제도하여 해탈케 하며 일체 중생을 하여금 모든 재난을 여의게 하며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생사의 고통을 벗어나게 하며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청정한 신심을 내게 하며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다 초복함을 얻게 하며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열반을 정득케 하려는 것을 구족방편주라고 한다. 정심주 반야바라밀은 뭐냐? 보살들이 어떤 것이 보살의 정심주라고 하느냐? 이 보살이 열 가지 법을 듣고 마음이 결정되어 흔들리지 아니하니 무엇이 열 가지인가? 이른바 부처님을 찬탄하거나 해방함을 듣고도 불법 가운데서 마음이 결정되어 흔들리지 아니하며 법을 찬탄하거나 법을 해방함을 듣고도 불법 가운데 마음이 결정되어 흔들리지 아니하며 두 번 해놨네? 그렇죠? 아니 처음에는 법이고 뒤에는? 처음에는 부처님이고 두 번에 법. 그렇죠? 그다음에 보살을 찬탄하고 보살을 해방함을 듣고도 불법 가운데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며 보살을 찬탄하고 보살이 행하는 법을 해방함을 듣고도 불법 가운데 마음이 결정되어 흔들리지 아니한다. 왜 그렇죠? 앞전에 조금 전에 했죠? 본래 없나니라. 예? 기해 찬예의 하우 하일이요. 무슨 칭찬하고 헐뜯는 것에 뭘 근심하고 무엇을 기뻐할 게 있겠느냐. 재행 무상 제법 무한이라. 이 정심주가 뭐랬죠? 반야바라밀로 가나니까 조견하니까 오온이 일체? 개공이더라. 오온이 개공한데 어디에 칭찬과 헐뜯음이 있겠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또 중생이 한량이 없다거나 한량이 없다고 말함을 듣고도 불법 가운데 마음이 결정되어 흔들리지 아니하며 그 인연 따라 있다 이 말이죠. 중생이 때가 있다거나 때가 없다거나 말함을 듣고도 불법 가운데 마음이 결정되어 흔들리지 아니하며 중생이 제도하기 쉽다거나 제도하기 어렵다고 말함을 듣고도 불법 가운데 마음이 결정되어 흔들리지 아니하며라.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반야바라밀로 관찰하면은 안역따라 삼맥삼보리법도 있다 없다? 무유정법 명 안역따라 삼맥삼보리법이라. 안역따라 삼맥삼보리마저 없다. 또 법계가 한량이 없다거나 있다거나 없다거나 말함을 듣고도 불법 가운데 마음이 결정되어 흔들리지 아니하며 결정됐다고 하는 것은 확실히 알기 때문에 바른 신심이 선 거 아닙니까? 예. 결정하기 전에 마음을 갖다가 옆에 써놓으세요. 유예라 그래요. 결정 유예. 무슨 유자 무슨 예자를 했어요? 쪽제비 유자? 쪽제비였죠. 쪽제비처럼 아주 의심이 많은 놈들은 결정을 못하고 의심이 돼요. 의심덩어리.
법궤가 이룩하는 것도 있고 무너지는 것도 있다고 말함을 듣고도 불법 가운데 마음이 결정돼 흔들리지 아니하며 법궤가 있다거나 없다거나 말함을 듣고도 불법 가운데 마음이 결정돼 흔들리지 아니하는 이것이 열 가지네. 불태주, 여기서는 방편주가 되겠죠. 불자들이 어떠한 것이 보살의 불태주인가 얘기하면 원행지가 되죠. 원행지 저 십지보살에 이 보살은 열 가지 법을 듣고도 경과하여 물러서지 않나니 무엇이 열 가지인가 이런 바 부처님께서 부처님이 있다 없다 부처님이 있다 부처님이 없다 함을 듣고도 불법 가운데 마음이 물러서지 않는 것이며 부처님이 없는 줄 알지만 있는 것처럼 대접한다 이 말입니다. 이 칠지 불태주까지 오면 그래 돼요. 삼계가 허망한 줄 알기지만 삼계를 장엄하고 간다. 이런 얘기를 해요. 여기 오면 어떠냐면 지 창고를 다 열어놓고 돈 내줄 것도 없는데 누가 와서 돈 내놔라면 어떻게 준다? 그 경제는 나오기를 빚갚듯이 그 사람에게 줘라 이래놨어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된 사람은 이미 이 불태주까지 온 사람들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줄 것도 띠먹을 판에 무슨 안 줄 것도 주는 건 있을 수 없죠. 경제는 우리가 일반 사람들이 실행할 수 없는 얘기를 다 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도 할 수 없는 게 부처님이다 사실은. 찰진신년 가수지, 대중수 가음지, 허공가량 풍각에라도 무능진설 불공덕이요. 얍삽한 몇 개 가지고 알고 있다 불교를 안다 할 수는 없는 거죠. 법이 있다 없다 함을 듣고도 불법 가운데 마음이 물러서지 아니하며 보살이 있다 보살이 없다 함을 듣고도 불법 가운데서 마음이 물러서지 아니하며 보살이 행이 있다 보살 행이 없다 함을 듣고도 불법 가운데 마음이 물러서지 아니하며 보살이 수행해서 벗어난다 수행해서 벗어나지 못한다 함을 듣고도 불법 가운데 마음이 물러서지 아니한다. 그래서 제가 이 칠 불태주를 흔히 이래야죠. 아이고 오늘 되게 어려운데 어려우니까 결석하지 마라. 늘 그렇게 얘기하죠. 그 옛날은 그 칠지보살쯤 되면 어떻게 되냐면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 그 어려워요.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 사람 못 받다네. 미운 놈 떡 하나 더 뺏어 본다니까. 미우는 사람 떡 하나 더 주는 거는 굉장히 불태주까지 간 사람이에요. 불태주까지 간 사람. 또한 과거에 부처님이 계셨다 부처님께서 없었다함을 듣고도 불법 가운데서 마음이 물러서지 않은 미래에 부처님이 있을 것이다 미래에 부처님이 없을 것이다 함을 듣고도 불법 가운데 마음이 물러서지 않으며 현재 부처님이 있다 현재 부처님이 없다 함을 듣고도 불법 가운데 마음이 물러서지 않으며 부처님의 지혜는 다함이 있다 부처님 지혜는 다함이 없다 함을 듣고도 불법 가운데 마음이 물러서지 않으며 삼세가 한 모양이다 삼세가 한 모양이다 아니다 함을 듣고도 불법 가운데서 마음이 물러서지 아니하니니 이것이 열 가지 일이니라. 동진주라 아이처럼 천진난만하게 된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얘기하자면은 무분별심으로 쑥 들어가는 상태입니다. 무분별심으로 아이들은 분별심이 없거든. 아이들은 천진난만해져요. 불자여 어떤 것이 보살의 동진인가 이 보살이 열 가지 업에 머무나니 무엇이 열 가지인가 이른바 몸으로 행함이 잘못됨이 없고 말로 행함이 잘못됨이 없고 뜻으로 행함이 잘못됨이 없고 아주 노리는 게 없기 때문에 잘못될 수가 없어요. 뜻으로 생을 받고 중생의 온갖 가지 욕망을 알고 중생의 이해를 알고 중생의 경계를 알고 중생의 각 가지 업을 알고 그렇지만 다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세계가 이루어지고 무너짐을 알고 신통이 자제해서 다니는데 걸림이 없는 것이니 이것이 열 가지이니라. 법왕자주라 드디어 법왕의 아들이 되니까 법의 왕자가 되는 거예요. 그죠? 법왕의 자아가 되는 거예요. 법왕이 되는 거는 이제 뒤에 간정주 다음이 간정주가 법왕입니다. 그죠? 머리에 수기를 왕관을 써버렸잖아요. 그죠? 그때 법왕이고 법왕 바로 밑에. 예. 불자여 어떤 것이 보살의 법왕자 중인가 이 보살이 열 가지 법을 잘하니 무엇이 열 가지인가 이른바 모든 중생이 태어나는 것을 잘하며 모든 중생의 번뇌가 일어나는 것을 잘하며 습기가 그 지혜가 아주 선해지라고 하죠. 저 위에 올라가서는 습기가 계속되는 것을 잘 알며 번뇌는 어떤 것이에요? 바깥으로 불룩불룩 일어나가지고 눈에 밀가루 펄펄 날리는 게 번뇌고 습기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안쪽에서 병균이 잠복되어 있는 거 언제든지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거 그죠? 꾹 백해가 있는 거 행할 방편을 잘하며 한량없는 법을 잘하며 모든 위를 잘하며 세계의 차별을 잘하며 과거의 일과 미래의 일을 잘하며 세상법을 연설할 줄 잘 알며 제1위제를 연설할 줄 아는 것이 이거지 열 가지니라. 간정주라 불자여 어떠한 것이 보살의 간정주인가 이 보살의 열 가지의 지혜를 성취하나니 무엇이 열 가지인가 이른바 수 없는 세계를 진동하며 수 없는 세계를 밝게 비추며 수 없는 세계에 머물며 수 없는 세계에 나아가며 수 없는 세계를 깨끗이 장엄하며 수 없는 중생이 열어보며 수 없는 중생을 관찰하며 수 없는 중생의 근기를 알며 수 없는 중생이 수 없는 중생이 깨치게 한다 이 말입니다. 들어가게 한다 이 말은 알기 제대로
깊이 알게 한다 이 말이죠. 수 없는 중생을 조복하게 함이니 이것이 열 가지니라. 일적시다 다적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십주품에 나오는 개송 중에 제가 하나 뽑았어요. 의상 선생님께서 일중일체 다중일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일적일체 다적일 하는 거.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뭐 그까지만 하겠습니다만은 여럿이 하나의 그 설명은 안 하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하나가 여럿이고 여럿이 하나이며 예, 글의 뜻이 글이 뜻을 따르고 뜻이 또 글을 따른다. 그렇죠. 예, 예, 이와 같이 일체가 되풀이하여 이루어지는 여시 일체 전전성이라. 이 불태주 보살이 응당 위하여 말하느니라. 그 불태주 보살 중에서 내가 하나 이렇게 뽑았는 것을 이제 얘기해 놨네. 그 뒤에 짧게라도 이제 10주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해 놨는 품입니다. 설명한 품이고. 그 다음에 범행품 들어가겠습니다. 범행품에는 이제까지는 그 이제 법회보살이 뭐 묻고 답하고 뭐 이렇게 하지만 이것은 정념천자가 묻습니다. 그죠? 자, 뒤에 한번 보세요. 초발신 공덕품에는 보면 또 천자가, 천자라고 하는 건 뭡니까? 천왕의 아들이죠. 예? 그러면 뒤에는 또 누가 물어야 되겠어요? 천왕. 천왕이 묻습니다. 그죠? 자, 요런 개념을 이제 한경에서 파악하고 있어야 돼요. 그죠? 처음에는 누가 물어요? 천자가 왕자가 묻고, 그 다음에 왕이 묻고, 그 다음에 또 누가 물어야 되겠어요? 보살이. 에이, 참네. 자, 범행품에는 천자가 물었어요. 초발신 공덕품에는 천왕이 물었어요. 그 다음에 명부품에서는 정진의 보살이 법회보살에게 일러 말하였습니다. 법회보살이 또 대답하였습니다. 해놨잖아요. 그죠? 정진의 보살이 물었죠? 자, 다시 정리합니다. 천자가 묻고, 천왕이 묻고, 보살이 묻고. 그 말은, 그 뜻은 어떤 뜻이겠어요? 갈수록 더 질문의 강도를 높여서 확실하게 끝내주겠다. 이 말이십니다. 예, 됐습니다. 그때 정념천자가 법회보살에게 여쭈었습니다. 불자여, 일제 세계의 모든 보살들이 여래의 가르침을 의지하여 물든 옷을 입고 출가했으면 중이 되었으면, 이 세상 제일 괴로운 일이 뭡니까? 삭발하고 가사 있고 마음을 깨치지 못한 것이 제일 괴로운 일이라. 가사하에 미명심이 제일 괴로운 일이요. 가사 있고 남인데 시주공덕 우리가 받아먹고 있잖아요. 어찌 됐든 간에 제일 괴로운 일이요. 불자여, 일체 세계의 모든 보살들이 여래의 가르침을 의지하여 물돈을 주고 추가하였으면 어떻게 하여야 범행이 청정하게 됩니까? 딱 범행 열 가지입니다. 간단합니다. 간단해. 또 보살의 지위로부터 가장 높은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의 도를 이루겠습니까? 이 범행품에서 제일 마지막 구절이 초발심시 적덕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흔히 우리 초발심시 변정각 하는 거 있죠? 그게 바로 이 범행품이 나옵니다. 법회보살이 말하였습니다. 불자여, 보살 마하살이 범행을 닦을 때 마땅히 열 가지 법으로 반연하여 삼고 뜻을 내어 관찰해야 됩니다. 앞에 정행품은 세간과 출세간의 공이 적용되는 저기 깨끗한 행위고, 그죠? 여기 범행품은 출가 수행자들을 별도로 특징해서 찍어놓은 겁니다. 그죠? 우리는 더 프로페셔널이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사부대중이 우리 불교 성단의 성가의 가장 중심은 누구예요? 스님들이잖아요. 그렇죠? 스님들이거든. 어찌됐든 핵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니까요. 법회보살이 말하였습니다. 불자여, 보살 마하살이 범행을 닦을 때는 마땅히 열 가지 법으로 반연을 삼고 뜻을 내어서 관찰해야 됩니다. 이른바 몸과 몸의 업과 말과 말의 업과 뜻과 뜻의 업 몇 가지, 여섯 가지죠? 그 다음에 불법성합니다. 부처님과 법과 수행자와. 그죠? 그 다음에 부처님과 교법과 스님을 상관관계를 이어주는 게 바로 뭡니까? 부처님이 행이라고 하는 계율. 그 계율이 다른 말로는 계정해가 다 포함되는 겁니다. 계율로부터 자 불장가 아닌가 내범인가 외범인가 구분하는 게 뭡니까? 오계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여기서부터 종교인으로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의 가름이 있잖아요. 그죠? 누구나 다 뭐 불교를 안다고 할 수는 없죠. 불교를 알면 계를 받아야지. 더 깊이 하려면 일생을 걸어야 되고. 우리는 일생을 걸었어요. 머리 깎고. 일생을 걸었다고. 가사 아래서. 좀 잘 못 살아서 그렇지. 그죠? 공부하기 싫고, 뭐 농땡이 부르기 싫고, 뭐 이래서 그렇지. 하여튼 일생을 걸었다고, 일생을.
자, 요게 이제 우리가 요 열 가지가 바로 범행입니다. 신구의 삼업 우리 흔히 얘기하는 거 그죠? 그것과 그다음에 불법성. 그 공통적으로는 그 계율. 아, 이래서 예불할 때마다 계향, 정향, 해향, 해탈하가 뭐가 제일 먼저요? 계향이고. 출가할 때도 제일 먼저 뭘부터 줘요? 계율이고. 계율을 주는 거는 그 자장스님이 뭐 하안경만 가지고 오고 이런 정도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것도 아니고 통도사 보살계가 서고 범어사 서 그 금강계단에 서고 하는 이유들이 다 있잖아요. 또한 설법을 들은 뒤에는 큰 자비한 마음을 일으키나니 설법을 제대로 들으면 자비한 마음이 일어나죠. 중생을 관찰하여 버리지 아니하며 모든 법을 생각하여 쉬지 아니하며 위없는 업을 행하고도 가보를 구하지 아니하며 아주 훌륭한 일을 하고도 어떻게 한 푼 더 얻었으면 싶어 이런 생각이 없다 이거지. 기원계가 요술과 같고 꿈과 같고 그림자와 같고 메아리 같고 또한 변화와 같음을 분명히 알지니라. 흔히 우리 뭐랍니까? 일체 유의법이 여몽한포용이라. 다른 말로는 재행이 무상이니라. 무상한 줄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보통 어떻게 얘기합니까? 신심엄사나 허무하게 얘기죠. 허무. 허무와 무상은 다릅니다. 그죠? 허무와 무상은 다르다고. 허무는 그 욕심 덩어리에 같은 사람들 인생을 허무하게 얘기고 무상하게 얘기면 있던 게 당연히 없어지지 뭐 알아버려. 아이고 뭐 붙잡아도 가는 사람 잡지 않고 오는 사람 막지 않는다 해가지고 뭐 그 가는 사람 간다고 허무하게 느끼지 않잖아요, 그죠? 무상한데 뭐 인연 따라 가는 거지 뭐 이랬죠. 중지 거래 무추 묵어라. 만일 보살들이 능히 이와 같이 간행을 함으로써 피파 산화를 깨끗하게 간행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있기 때문에 이 범행 간행이 가능합니까? 계율이 있기 때문에 선정을 통해서 간행이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죠? 더불어 서로 응하여 모든 법에 두 가지 이해를 내지 않으면은 두 가지 이해를 내지 않으면 소지장, 번뇌장 같은 이런 아주 처음부터 막히는 거, 돌아온 길도 막히는 거 시간이 있으면 자세히 또 설명해 주면 더 좋을 텐데 일체 모든 법이 빨리 앞에 나타날 것이며 처음 발심할 때 곧 뭡니까? 안욕 따라 삼맥 삼보리라. 그 줄 100번 꺼버려야 돼. 100번 쭉쭉. 어떻게 까만 볼펜으로 빨갛게 꺼버려요. 난 희한하게 볼펜이 까만데 신심이 있으니까 빨개지네 이게. 처음 발심할 때 자 초발심시 변정각이 어디에 나오는 구절입니까? 범행품 제일 끝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초발심시 변정각은 우리가 흔히 어디에 있어요? 약창계도 나오고 또 어상스님의 법성계에도 나오고 약창계 법성계 공이 두 군데 나오는 구절은 초발심시 변정각 한 구절 뿐이에요. 그죠? 육십화암에 변정각이라 나오거든. 육십화암에 초발심시 변성정각 이래 나와요. 에? 80화암에는 어떻게 나와요? 초발심시 적득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 정각이 뭡니까?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를 정각이라 하죠. 일체법이 곧 자성임을 알며 지혜의 몸을 성취하되 다른 일을 말미암아 깨닫지 아니할 것이다. 분류타오라고 하는 얘기. 자, 이거 보세요. 우리 서장 이래 배웠죠. 장사전비에 힘 있는 장군이 이순신 장군이 팔을 이렇게 벌치는데 불비타력이라 다른 사람 힘을 빌어 내 팔 좀 들어올려도 이 소리 안 한다잖아요. 그죠? 장사전비에 불비타력 하듯이 우리가 뭘 보는데 부처님한테도 빌리지도 않는다고 듣는데도 그렇다고 내가 내 것을 보고 듣고 하면서 자도 자수라. 에? 나를 자성중생서원도 자성번뇌서원단 내 번뇌를 끊을 사람은 내밖에 없다는 거지. 누가 내 매달릴 수도 없어요. 이거 내 불도를 이룰 것도 자성불도 서원성이요. 가슴이 콱 막히는 소리잖아요. 그 본문서 나왔어요. 지일체법이 적자심 적심자성이라. 일체법이 전부 어디에서 심생적 종종법생이고 그 저 마성비구 첫 개송이 뭡니까? 사구계가 제법은 종연생하고 연진의 법 한멸하고 아사대사문은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상장여시설을 항상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그 구절이 그대로 나와 있잖아요. 일체법이 즉 심자성이라. 심자성은 있다 없다? 재무자성이라. 성취해신호대 내가 지혜의 몸을 성취하되 안으로 마음도 그렇고 지혜의 몸을 성취하지만은 누가 내
다른 걸 말미암아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나를 이루는 것일 뿐이더라. 대문 열고 실컷 남은 집에 들어갔더니 알고 보니까 누구 집이요? 옛날에 쫓겨났던 우리 집이잖아.